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군에 가면 쓰는 용어 중에 동작 그만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관이 동작 그만 하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냥 중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작 그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동작 그만을 외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끼를 금식해보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한 끼 안 먹더라도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해보면 아 이거 금식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동작 그만 하는 우리 신앙의 명령이 침묵 시간입니다. 침묵의 기도. 우리가 조금 전에 침묵의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제가 시계를 재고 있었습니다. 딱 30초 동안 여러분들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보통 찬송가 1절을 치는데 보통 한 1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4절까지 있는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우리 예배 준비를 할 때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찬송가는 길고 어떤 찬송가는 짧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찬송 하나 부르는데 한 3분. 왜 찬송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침묵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침묵할 시간에 음악이라도 연주를 해줘야지 마음이 놓이지 텅 빈 것 같은 이런 데서 채우기를 원하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침묵 기도 시간에 침묵하지 못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쳐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도 외치지 않는 기도, 소리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Be still 이라는 말은 잠잠하라는 것은 동작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만두고 말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두게 될 때 동작 그만할 때 불안해집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들에게 미치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동작 그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첫머리에서 그 첫 주일에서 저는 앞으로 40일 동안 동작 그만을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동작 그만. 우리 성경의 말대로 하면 잠잠하라. Be quiet. Be still. 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being availabl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요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으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내려놓음과 올려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도전은 어떻게 비우느냐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의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인데, 먼저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세례요한은 증언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자신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됐던 것입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지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찬 상태에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그릇은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대를 한다면 채우기 전에 비우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려드리기 전에 내려놓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비우는 일이 철저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욱더 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첫 머리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도 말을 중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쓰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한국말을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데 영어가 필요해서 한국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익히 써오던 것, 내가 그동안 가장 내 것이라고 인정하던 것, 이런 것들 내려놓는 훈련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몇 년에 되었습니다. 몽골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이용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중동의 역사로 PhD를 받고 여러 좋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은 몽골국제대학이라는 한국 선교사가 시작을 한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자마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제 책꽂이에도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려놓음이란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우리 영성훈련의 가장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내려놓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동안에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어느 미국인이
말레이시아에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부두에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 소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태기에다가 뭘 관광객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보니까 원숭이 새끼들이었습니다. 한 마리에 5불 하고 망태기에 이제 파는데 아주 신기하게 관광객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에서나 보던 그 원숭이가 한 마리 5불이라고 팔으니까 그거 아주 신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잡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말하기를 이거 잡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허리가 짤록한 조롱박 하나만 있으면 원숭이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조롱박 밑에다가 쌀을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매 달아놓고 끈을 길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원숭이가 쌀 냄새를 맡고 그 조롱박으로 달려와가지고는 쌀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쌀을 잡으면 그때 얼른 밧줄을 땡긴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조롱박에 팔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따라온답니다. 그러면 잡으면 됩니다. 원숭이가 그럼 그걸 빼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숭이는 쌀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 먹히는 겁니다. 쌀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원숭이는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무엇을 놓지 못해서 지금까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원숭이 팔자나 우리나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쌀을 움켜잡았다면 우리는 돈을 움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명예를 움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의 자존심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고집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거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내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내 속부터 비워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을 비우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불교에서는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템플스테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참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선은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우면 해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비우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거의 일생을 소비를 해가면서 참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우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우라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채움의 전 단계로 먼저 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움을 떠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움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떠남도 비움이요, 동작 그만도 비움이요, 비움의 종류는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떠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한국을 떠났느냐? 몸으로는 떠나지만 정신적으로 그대로 한국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100%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온전한 떠남이 아닙니다. 떠날 때는 우리의 육체도 떠나야 되지만 마음도 떠나고 정신도 떠나고, 그래야지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지금 내 생활보다도 더 좋으리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외국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떠날 결심을 얼마든지 합니다. 주여 나를 바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얼마든지 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겼고 실천을 했고, 우리는 믿되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얼른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대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서 가장 큰 비움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 속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100년 만에 얻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랬더니만은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었는데 이삭을 얻고 나니 이제는 이삭이 소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였었는데 이삭을 얻고 나니 이제는 이삭이 구세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나 깨나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삭이 결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불려올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만 이삭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삭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내 자녀 같지만은, 여러분들 유아세례 때 제가 오고 나서 벌써 유아세례를 두 번이나 베풀었습니다. 베풀 때 고백하는,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우리 모든 중부 장로교회의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약속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소유입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자기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기의 소유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부터 빈손으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내려놓음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인정하는 인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소유로 인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다가 보면 너무너무나도 귀한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같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워서 하는 사람들만 깨닫는 진리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give u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give up. 그런데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배운 영어로는 포기가 아닙니다. give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고 up이라는 말은 이렇게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give up을 제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올려놓음, 이렇게 번역, 올려드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ive up, 올려드림. 제 번역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몹시 지금 헷갈리는 표정입니다.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박장로님, 제 번역이 맞습니까? Give up, 올려드림. 그런데 사전에 보면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오는데 이제 안내를 맡았습니다. 안내를 맡아서 총회를 이제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하는데 총회에 들어가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smoke free zone 이렇게 쓰였습니다. smoke free zone. 한국에서 온 신학생이 저한테 묻기를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죠. 여기 금연하라고 적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하기를 smoke free zone이란 건 담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잠시 헷갈렸어요. smoke free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피우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하라. free, 자유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 자유구역,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게 피우지 말라는 말인지 피우라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smoke free zone이라는 말을 보고 담배 피우도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맞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듣더니만 그 맞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smoke free zone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온 학생은 그것을 보고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전의 의미는 금연입니다. smoke free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free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거든요. 영어가 이렇게 참 헷갈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문자적으로 배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give up을 올려드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죠. 올려드림 속에는 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기 없이는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포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삭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헌금, 이게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5불짜리냐 10불짜리냐 100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려면, 바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give up,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곧 올려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다 뺏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Give up. 포기는 곧 올려드립니다. Give up. 올려드릴 때 우리는 곧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이나 올려놓음이나 같은 것인데 시작이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충만이란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뭐 지혜 충만, 믿음 충만, 특히 사도신경에 충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내려놓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비로소 충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충만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충만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충만이란 것은 곧 만족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에 만족한다면 은혜 충만입니다. 사랑으로 만족한다면 사랑 충만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자아를 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려놓음의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것, 기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사오니 그러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내려놓는 사람 못 봤습니다. 믿음의 교만이 점점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많이 채우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은 항상 비움과 짝을 지워야 됩니다. 비움이 있어야 충만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올려드림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립과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도 안 됩니다. 절대화가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남을 절대화해 버리면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떠나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랑자는 목표 없이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는 것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안주자가 됩니다. 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안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고착되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과 충만,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존재하고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할 때 무리가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채우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채우는 것도 또한 순종해야지만이 찰 수가 있습니다. 채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이걸로 됐는데 뭐 또 더 하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채우기를 또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채우기만 하고 비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썩어버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은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받아서 채우기만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라는 데입니다. 나누질 못하니까 고여서 결국은 썩게 되는 것인데 모두가 다 함께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채움에서 오기보다는 나눔에서 와야 됩니다. 비움에서 채움으로 그 다음에는 나눔으로 가야지 또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비웠으니까 이걸로 됐다. 그 속에 신앙의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분히 찼으니까 더 이상 비울 필요가 없다. 충만하니까 이걸로 되었다. 이것도 신앙의 교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이라는 진리는 이 비움과 채움, 내려놓음과 올려드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식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끼 누가 못 굶겠습니까?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부터 말입니다. 금식 기도. 금식하는 동안에 뭘 할 것이냐. 기도가 빠지면 밥 굶는 것, 그거야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이고 날씬해지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돈 세이브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뒷단어의 목표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짬을 내어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중지하고 동작 그만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비우는 일에 몰두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내려놓음과 올려드림. 이것이 우리 40일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곧 올려드림입니다. 오늘 주보에 쓰기를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는 기도합시다. 앞으로 제가 적어도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따르는 자의 능력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은 그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속에서 따르자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비우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섬김이라면 섬김은 포기에서부터 옵니다. Give up.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기만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은 헌금 뭘 하도록 지난주일날 예쁜 물고기 헌금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 물고기 헌금통을 쳐다보시고 잠시 우리의 활동을 중지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손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1전짜리도 좋고 5전짜리도 좋고 거기 입구가 적기 때문에 동전이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지폐도 잘 구겨 넣으면 들어가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루에 세 끼는 앉아야 되는 그 식탁에 그 물고기 헌금통을 놓고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세 끼가 힘들면 하루에 한 끼라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말이 쉽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작정하고 모인다면 그 식탁이 내려놓는 식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올려놓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 기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giving up,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려놓음과 올려놓음이 동시에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길에 여러 가지의 험난한 길들이 일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새 소망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참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